반갑습니다. 이사 완료했습니다. 이사 완료했고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잠시 방송을 켰어요. 네, 잠시 방송을 켰고 이사 지금 완료를 했어요. 이사를 완료를 했고 지금 컴퓨터도 지금 다 됐고 지금 다 설치가 됐고 있고 뭐뭐 있고 뭐다 있습니다. 이건 뭐 매트리스만 왔어요. 네, 좀 뭐냐 저 씨발. 그거 뭐 뭐냐 저. 있고 되게 깨끗하죠. 되게 깨끗하고 잠시만요. 가로로 좀 돌려드릴게. 잠시만요. 동기화 말고 가로 모드가 응? 가로 모드가 지금 안 되네. 왜안 되지? 아 있다. 회전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예. 나루하고는 뭐 저기 있고 예. 집 깨끗하죠. 그리고 이제 거실, 예, 거실은 뭐 대충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아, 뭐 트위치도 있고 씨발 뭐 어마어마하잖아. 뭐 종량제 약하고 뭐 있는데 자 이렇게 뭐 보시면 아, 자딱 앉아가지고 아 편하다. 아, 자 이렇게 편하고 침대도 이게 소파닥에 사놨고, 어. 자, 이거는 또, 이거는 여러분들 뭘까요? 이거는 어떤 식의 테이블일까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나로 비기나. 비기나. 나로 비기나. 비기나. 자, 나로들 무거워서 안 되네. 잠시만요. 꺼져봐. 자. 어이구야, 들려버리네. 들려버리기. 들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들려가지고 식탁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 들려요 이렇게. 예. 내리면은 슉 들어갑니다. 슉 들어가고 아저 끼었다. 아 이렇게 쑥 아, 나름 무겁다니. 나름 무겁다. 나름 무겁다. 자쑥 하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좋다 좋아. 나또저 안에 들어갔네. 나중에 나도 알겠네, 그러면. TV는 설치 안 했어요. 저 안에 있어요. 저방 안에, 저 보이시죠? TV가 있거든요. 설치를 일부러 안 했고. 나도 낀거 아니야. 나도 근데 내가 안 하면 이거 닫아야 되는데. 넌 내가 안 하면 닫아야 되는데, 나오자. 아, TV 저거는 설치를 안 했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설치 안 했어. 지금 셋탑박스는 설치가 됐는데 인터넷 설치하면서 같이 설치를 했는데 TV 위치를 아직 안 정해가지고 저는 어차피 TV 안 보니까 설치를 해도 천천히 설치하려고요. 예. 나도 좀 뒤져도 안 나오네. 뒤져도 안 나오네요. 예. 나를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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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족같네. 빨리 나와, 나로. 나와. 아이. 빨리 나가. 걔는 오시기 좋다 했습니다. 옆으로 빠져나갑시다. 아휴씨, 내가 나가야지. 개 같은 거. 짜내놨습니다. 나왔고, 이제 이 방은 저 옷장방입니다. 잡동사니 방 겸, 옷장방이에요. 잡동사니 다 넣어놨어요. 지금 이불 쪽은 지금 다안 들어가도 윗방으로 좀 있으면 옮길 거예요. 휴지랑 뭐 이런 거 지금 급하니까 다 일로 박아놨고. 잡동사니 전부 다 박아놨어요. 그릴이랑 뭐 이런 거다 박아놨고요. 예, 그리고 옷장을 이쪽에 놔뒀습니다. 슬라이딩 옷장이라고 한샘에서 전부 다 주문시켰고요. 아, 뭐 슬라이딩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옷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쓰레기장 아니에요. 저거 이불이랑 저 베개인데, 이불이랑 베개.
그리고 뭐 구찌 뭐 박스라든가 뭐 플스 같은 것도 여기 플스 아까 저 넘겼구나. 잠시 뭐 설치한다고?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뭐 지금 자 삼촌아이들 뭐 박스하고 이제 거실은 뭐 심플하죠? 거실은 뭐 정수기 한개 왔고요. 이거 한 달에 3만 원 내고. 야, 물을 많이 먹으니까 아무래도 방송인들은 물을 많이 먹으니까 제가 더 정수기 한개더 주문을 시켜놨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좀 고급이에요. 예. 땡큐. 그리고 냉장고 안에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음 아까 만들어 놨고요. 밑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로 화장실이랑 이쪽은 다 이쪽에 있고. 자, 문제의 방. 아, 문제의 방. 아마도 마지막일 겁니다. 예, 나는 들어오면 안 되겠지. 빨리 들어가서 빨리 갈게요. 문제의 방인데. 자, 여기가 제가 이사 온 이유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충류 방이에요. 바충류 방인데 뭐 잡동사니가 조금 있긴 있죠. 아직은 뭐 잡동사니 조금 있는데 바충류 방이고 저 렉사하고도 막 이쪽에 있고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이 두 마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아. 새로운 친구, 예, 새로운 친구가 두 마리가 추가되었어요. 자. 자, 이 친구는 과거에 개콘한 친구예요. 예, 그리고 이거 저건 전부 다 살아있는 식물이고요. 예, 저기 있는 예 이렇게 해서 비바리움을 꾸며 놨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보이죠 저기 비바리움 그래가지고 얘는 과거에 개콘한 화이트 스트라이프인데 지금은 약간 습도나 얘는 온도에 따라서 나로 끄지마. 말도 없어. 뭐 상관없죠. 쟤는 습도나 온도에 따라서 몸 색깔이 또 바뀌기 때문에 이 모습이 계속 이 모습이 아니고 화이트 스트로 원래 하얀색이에요. 예. 아, 좁지 않아. 뒤쪽에도 공간이 있어요. 저안 보이는 쪽에도 공간이 또 있기 때문에 뒤쪽에 숨을 공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얘들은 눈꺼풀이 없어서 못 깜빡거려요. 예. 그리고 이 친구 오늘 사오는데 되게 비싸네요. 아, 리킹 해놨었는데 지금 어디 있나요? 안 보이네? 탈출했니? 안 되는데? 좆되는데? 아 저기 있네요. 리킹 해놨어 친구입니다. 잘안 보이나요? 이건 옆으로. 예. 예. 이 친구는 뭐 모프에 따라 좀 다른데. 지금 약간 습기 때문에 좀찬거 찾고, 예. 야, 좀 달라요. 얘는 부치류 도마뱀 중에 제일 크게 자라는 종입니다. 아. 부치류 도마뱀 중에. 지금 데려온 상태는 이건데, 내일쯤 아마도 사육장을 사가지고 새로 꾸며줄 예정이에요. 오늘 데려왔어요. 얘는 어제 데려왔고, 사육장을 같이. 어제 얘는 배달이 왔고, 어제 어떤 분이 와오셔서, 직접 우리 집 앞까지 오셔서, 와주셔서 배달이 왔고, 얘는 오늘 제가 가서 반영받았고, 예. 자, 사육장 차이가 아니라, 얘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좁아야 돼요. 오히려 거식이 오거나 이렇기 때문에, 헤어 내는 거리죠. 얘는 팔뚝만해져요. 이만해진다는 말이죠. 제 팔뚝만해져요. 크면은, 지금 크는데 4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4년, 얘들이 성숙이 좀 느리긴 했는데, 얘들이 커지면 4년, 4년 정도? 되게 커져요. 아직은 애기예요. 얘가 지금 애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제 엄지손가락이 지금, 엄지손가락보다 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얘가 지금 애기 상태예요. 애기 상태고, 더 크게 되고, 얘는 약간 아성체 정도, 얘도 더 큽니다. 더 크긴 더 커요. 넓은 데로 옮겨주라. 아, 얘는 오히려, 내일 옮겨줄 거예요. 지금 이거보다 넓은 데로 옮겨. 30 큐브로 옮겨줄 거예요. 내일 사가지고. 오늘 이거, 오늘만 여기 해놓는 거야. 오늘 급하니까. 그리고 이쪽에 보자. 죄송한데, 돈이 없어서 이러겠냐고요. 얘한 마리 얼만 줘. 아, 알면 여러분 깜짝 놀라요. 죄송한데. 되게 비싼 애거든요. 돈이 없어서 사육장 안한게 아니에요. 예. 갖다 그만버려라. 뱀은 지금 고자매 집에 있어. 고자매 집에 우선 맡겨놨어. 이사할 때못 가져가서.
이사할 때 그 옮겨올 수 없어서 고장이 지어서 있어, 맵은. 예. 그리고 이쪽은 4개 친구들인데, 4개 친구들은 뭐 추가된 거 거의 없습니다. 4개 친구들 다 똑같아요. 이번 기회 아니면 또 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아, 이 친구는 바나나 뭐였는데요. 바나나 블리자드? 약간 노란색이죠? 아까 밥을 약간 먹여놨거든. 졸린가 봐. 슬슬 이제 놓고. 바나나 있네. 바나나 블리자드. 자, 다시 닫아주고, 넣어주고. 그리고 이 친구는 WI 뭔데, WI라고 화이트 앤 옐로우겠죠? WI면? 뭔데, 약간, 되게 안 먹어. 되게 안 먹어. 얘랑 거의 비슷한 때였는데, 거의 안 켰어. 안 컸어. 그냥, 짱눈이네. 얘는 그 약간 아무래도 밝은 빨간색, 알비노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밝은 빛은 약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합니다, 잘. 그래도 근데 성체되면 좀 나아진다고 하는데, 아직 어릴 때라가지고, 얘는 왜 집에 없냐? 봤냐? 왜 없냐? 밖에 나와 있네? 좀 이따 넣어줄게요. 네. 자, 여기 있네. 자, 이쪽으로 좀만 가봐. 좀만 가봐요. 넣어줄게요. 자, 넣어줬습니다. 닦고. 자, 이 친구는 파이드 갤럭시. 파이드 갤럭시입니다. 이 친구는 파이드 갤럭시라는 친구고, 약간 점박이 쪽이죠. 안녕. 무시하네요. 닫읍시다. 그리고 이 친구는 썬글로우인가 그럴 건데, 약간 노란색, 주황색 빛을 띠는 썬글로우라고 부르는 친구죠. 안녕. 안녕. 자, 그리고 이 친구가 뭐더라? 여기 뭘 넣었더라? 배를 안 막아가지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내일 방송 키죠.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사러 가야 돼가지고. 이 친구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똥씨 다 해놨네. 내일 오늘 저녁에 또 갈아줘야겠구만, 또. 사육장하고. 이 친구가 이름 뭔지 모르겠네요. 이 친구는 종을 제가 서비스로 받은 애라가지고, 뭘 사면서. 종이 제가 알기로는 랩터 쪽인데, 하여튼 무슨 랩터 쪽입니다. 예. 꼬리 되게 통통하죠? 예. 네 이름은 지금 서비스다. 알았지? 서비스. 아, 서비스 들어가. 서비스. 서비스 들어갔어요. 군만두 할까? 그렇지. 군만두. 그리고 이 친구는 블러드 계열에 있는 블러드 애프터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아까 걔보다 더 주황빛이 강하고 머리에 무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되게 잘 먹어요. 예. 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어요. 배부른가 보네? 배고픈 물거든. 내 손 미러민 줄 알고. 자. 들어갑시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좀 이름이 특이한데, 밴디 쪽 자기는 좀 무거워가지고 되게 주무시는데, 너 귀뚜라미 아직도 안 먹었네, 개새끼 이거. 배부른가 봐. 하루에 한두 마리씩 먹어. 자, 들어가, 이 새끼. 밴디 쪽인데, 알비노 밴디, 라벤더? 라벤더 밴디 쪽인데, 잘 안 보이지? 얘는 나중에, 이건 실수하다면 얘가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좀 무거워가지고, 사, 진짜가. 아, 잠시만, 머리 좀 해지 마. 오케이, 어디다 닦아, 이 새끼. 실수 안 했지, 오케이. 실수 안 했어. 그리고 얘네가, 얘는 디아블로 블랑코. 생닭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해? 물 좀 뿌려줄까? 얘들은 물을 따로 줄 필요 없이 벽면에 분무지를 해주면 벽에 있는 걸 헤쳐먹는 애들이거든요? 생닭. 얘는 물어. 진짜 물어. 보시면 얘 성질 더러워요. 아까도 누가 한명 물렸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얘 누가 물렸어요.
만지다가. 안녕. 꼬리가 되게 통통해 보시면 아시겠죠? 꼬리 되게 통통해. 되게 잘 먹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아이고 또 귀뚜라미 안 먹었네. 이거 나중에 뺏어서 맞아야겠다. 귀뚜라미 또한 마리 큰거안 먹었네. 큰걸안 먹었네. 찍혀 어딨어. 아, 귀뚜라미 산거 보세요. 얘는 진짜 빨리 지금 바로 치워줘야겠다. 지금 치워줄게요. 너무 들어가지고. 집고 귀뚜라미 잡는 너무 늘어났습니다. 자, 우선 지금 먹을 만한 애를 한번 줘봅시다. 이 귀뚜라미를 먹을 만한 애가 디아노를 놓고 얘는 먹을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다시 왔습니다. 예. 자, 안 주면 바로 먹을 겁니다. 자, 한번 줘봅시다. 떴어. 플랑코야? 아, 저 뒤에 있네. 아, 아니, 들어가지 마, 들어가. 30분. 자, 발광합니다. 맞습니다.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먹나요? 먹나요? 움직이면 바로 갑니다. 느려, 이씨발놈 이거. 빨라요. 이 친구 빠릅니다. 아, 느려요, 느려요. 너무 느려요. 다 하고 있습니다. 먹나요? 아이고, 한 공격을 당해버렸는데, 오히려? 약간 먹기 좀 힘든 상황. 약간 배가 좀 많이 불어. 아까 내가 많이 던져줬거든, 얘한테는. 얘는 많이 먹어. 나서에서 많이 던져줬거든. 손 빼고. 무조건 먹을 만한 애한테만. 잠시만요. 2차전? 아니요, 무시하네요. 예, 2차전. 아유, 좀 미안하다. 아니, 아니, 아니. 돌아와, 돌아와. 아,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자, 무조건 먹어야지. 얘가 진짜 잘 먹는 애 중에 하나거든. 얘, 블러드 얘가 되게 잘 먹어요. 예. 자, 나왔습니다. 지금 나온 다 알고 있죠. 지금 배가 고프다면. 자, 한번 잡아주세요. 자, 갑니다. 맛있죠. 맛있죠? 집 아까 빼줬으니까 집 다시 해줍시다. 오늘 많이 먹었나봐. 저는 비키트에 먹어본 적 없어요. 전부 지금 12마리죠? 얘는 지금 없으니까. 고점인. 이 친구가 우리 집에서 지금 4개 중에서 가장 비싼 애인데 스톤업시 쪽이에요. 아, 커지면은 뒤에 있는 무늬가 좀 까집니다, 계속. 이것도 케바케긴 한데, 얼마나 까질 것인가는 케바케긴 한데, 얘는 오늘 바로 집에 갈아줘야겠네. 너무 더럽네. 얘는 유지비는 얼마 안 들어요. 이 친구는 랩터인데, 되게 세상에 찌들어 얼굴이죠. 예. 거의 30대 아저씨, 40대 아저씨의 모습, 배불뚝이에 눈이 되게 피곤해 보이죠. 예. 이거 이틀 전에 가르쳤어. 똥을 이만큼 했어. 존나 참고, 이 새끼. 바닥 똥이 아니라 바닥질을 제가 가는 모습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얘를 잠시 빼고요. 잠시 뺍니다. 아유, 하지 마세요. 뺄게요. 빼고 여기로 바로 넣어요. 빼고. 잠깐만. 아, 잠깐만. 잠시 여기 넣습니다. 다른 친구가 있는 집에 넣고 닫아주고요. 그러자, 뭐, 이거 키친타올을 일부러 이걸 쓰고 있는 거거든요. 바닥재 때문에. 똥하고 한 번에 그냥 치워져가지고. 이렇게 빼냅니다. 빼내고, 바닥재를 한 개를. 잠시만요. 이거 물티슈 닦아줬는데, 지금 물티슈 밖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잠시만 건져내고요. 물티슈 한번 닦고, 예. 해야 되는데.
맨손에 이제 손 닦으면 되는데. 똥이 안 나요. 쟤들 다 마른 똥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사야 지금. 얘는 잠시 습도를 올려줘야 돼가지고 저걸로 갈아줬었는데, 원래 이거 했었거든요. 약간 전용 바닥재 같은 걸. 이걸 접어서, 잠시만요. 이걸 접어서. 나무 아니라고 카톡이라고 카톡 누가 하고 싶어지냐 그런 소리가. 그냥 센스하게 딱 맞게 서게 된 그 용지거든요. 접어서 넣으면 넣어주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딱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다 넣어버리면 딱 맞게 이렇게 되거든요. 등 부분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쪽을 다시 이렇게 하고 이쪽을 자, 잘 누고 있었어? 자, 다시 넣어주고, 그 새 바닥재를 깔아줬기 때문에, 물을 좀 뿌려줍시다. 물을, 아유, 미안해. 물을 좀 뿌려주고, 좋다. 물을 이렇게 딱 해주고, 보통 이건 날 잡아서 하루 만에 다 하죠? 얼마 안 걸려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사육장 한 개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다시, 새, 그렇게 됐죠. 가주면 돼요. 택배소가 옛날 집 주소예요. 예, 괜찮아요, 이제. 그리고 이 친구는 방송에 몇 번 나왔는데, 스키티지 난 친구입니다. 약간 전박이가 희한해갖고, 스키티지가 왜 스키티지냐. 스키티지처럼 색깔이, 여러가지 색깔이에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니까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약간 위쪽은 초록색 빛이 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가지 색깔이 좀 나있어요. 스키트지처럼. 그래서 스키트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이 무늬 때문에 그러죠. 약간 초록빛 같네요. 보이죠? 이쪽하고 여기쪽은 주황색이고, 이쪽은 검은색이고, 하얀색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 똥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똥, 니들 똥 안 싸네. 좋은 건 아니지. 그냥 모프지, 모프. 똑같은 애들이에요. 레파드 개구들인데, 겉모습, 그러니까 모피만 다르다고 보면 돼요. 자, 됐습니다.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아, 좋았죠? 뭐, 발, 뭐, 발, 뭐, 발, 뭐, 각지, 뭐, 임마. 그리고 자. 이쪽 애들 다 보여줬죠? 리키랑 뭐, 이런 애들 다 보여줬고. 이거, 어제 오늘, 비말이 오지 않아? 이렇게. 다 식물이에요. 살아있는 식물들입니다. 다 살아있는 식물들이에요. 저기 지금 하얀, 빨간색 저것도 더 커요. 근데 커지는데. 나무처럼 자라요. 자라가지고 저걸 잘라줘야 돼 나중에. 방기하라고. 저기다가는 여긴 가구의 개콘데 지금 숨었어요. 숨는 데가 있거든요. 숨었고 뱀은 지금 그쪽에 맡겨놨어요. 고자매. 고자매 키운대. 자. 아, 고자매 맡겨놨어. 나중에 내가 데려오더라도 지금은 자기 키운대. 아, 쟤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로 여기, 여기 있는데 출입 금지다. 나가라. 아니, 불 꺼야되는데. 나도 출입 금지라고 했어. 나도 출입 금지, 출입 금지. 출입 금지, 출입 금지, 출입 금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빨리 나와. 나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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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야, 너래야, 너는. 아다다다다. 나는 여기 출입금지예요. 맨날 문을 닫아놓습니다. 여기 명패라는 게 달아야겠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뭐, 쓰레기들, 여기 아직 안 버린 쓰레기들 하고요. 나류, 뭐, 모래, 사료. 이래 있고, 뭐, 정수기 있고, 아까 보니 여기 또, 이거는 또, 솔직히 뭐 올라가는데, 내릴 필요가 있을까요? 뭐 올라갑니다.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요. 예. 위는 올라가지도 않았어. 내려오는, 씨, 고점이 또 달아났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건 열리는데, 예. 뭘 올라가. 나중에 저 쓸 거야. 아, 이제 다 줍니다, 개새끼. 다칩니다, 보시면. 다쳐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휴, 씨. 나도 좀 비켜라, 비켜라. 아, 나도 좀 앉자. 나도 소파 너무 좋아해, 저 어디서 한번 받을까?
소파도 한 개, 차. 소파도 한 개, 차. 딱 해놨습니다. 좋습니다. 아, 맞다보네. 아, 동구녀가 숨어있긴 해, 씨발. 동구녀가 숨어있긴 어디 숨어있어, 새끼야. 동구녀는 무슨 개야, 도저히하고 씨발로 주차불러, 이 개씨발놈이. 야, 이 개새끼야. 동구녀는 무슨 동구녀야, 이 족같은 새끼야. 개소리하지 마, 이 개새끼야. 아, 그리고 여기 트위치 뭐, 소파인데. 혼자 앉기 딱 좋아해. 그리고 저 매트리스가 또 새로 왔어. 이게 또 괜찮은 거야. 호텔급입니다. 난 네가 좋아. 너도 내가 좋니? 사랑해. 아, 씨발 게임 초도 그만 보네. 개새끼야. 아. 뭐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집에서는 저희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뭐 좋은 일도 있고 이 집에서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뭐 이제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살아갈 건데 예 전부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내일부터는 정규 방송을 아마 킬 것 같아요. 조금 늦을 수 있어요. 내일 잠시 할 일이 오전에 있어가지고 마지막 일일 건데 그게 아마 예 알겠죠? 아, 씨발, 여기까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 보내, 개새끼야. 형준아! 개새끼 몇 번째야? 그만 보내, 새끼야. 가보겠습니다. 바빠. 드바. 우바. 가보겠습니다. 네, 정규 시간 때 봅시다. 아!